영화 뭐죠? 아 이번 영화요. 예. 그 호랑이 이야기를 다룬 영화 대호입니다. 아 맞아 맞아. 아니 그럼 저희들 지리산으로 갑니까? 아니요 상암동으로 갑니다. 뭐라고요? 자 시즈맨 나오세요. 자 이분들이 오늘 시작할 분들입니다. 아 반갑습니다. 예. 이분이 지리산에 네. 있는 그 큰 바위 역할. 아 예. 바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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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위야. 아 바위시구나. 예예. 예, 예, 알겠어. 그리고 이분이 예, 예. 오늘 영화의 주인공. 아 대호 역할. 아 예예. 예. 아 근데 이분은 왜 노란색 예언자? 아 이분요. 예. 이분은 이제 지리산 하늘에 떠 있는 예. 별 역할입니다. 아 예예. 예, 예. 어머 지금 제 배 쳐다봤죠 지금. 배 쳐다본 거 맞죠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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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내 몸 쳐다본 거 맞죠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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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예 별꼴입니다. 아 예. 예. 자 첫 번째 장면은 몽타주 씬인데요. 그 지리산 주인인 대호가 그 사계절을 보내는 장면입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자 준비해 주시고요. 레디 액션. 좋습니다. 자 봄이 왔습니다. 자 이제 황사! 황사! 황사 자 여름입니다. 장마! 여름에 장마가 왔습니다. 자 가을입니다. 낙엽! 낙엽 자 겨울이 왔습니다. 자 눈보라! 자 이렇게 사계절이 지나고 바위에 앉아서 포효하는 대호. 대호가 이제 영역 표시를 합니다. 속이 좋지 않아. 계속 가겠습니다. 자, 준비해 주시고요. 예. 우리 용명 씨 역할 바꿔드릴게요. 아, 이거 바꿔주세요. 예. 아... 자, 이번 장면은 예, 예. 그 사람이 설치해 놓은 덫에 예. 대호가 걸리는 건데 예. 용명 씨가 덫 역할을 하시면 돼요. 아, 덫이요? 예. 예, 예, 알겠습니다. 자, 참여하겠습니다. 제가 준비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인석 씨가 덫을 설치해 주세요. 예, 예, 예. 자, 준비하시고 레디 액션! 자, 내가 이 미끼로 대호를 꼭 잡으리라. 빨리 나. 다리 아파 빨리 와. 같은 놈. 덕같이 생겼네. 아니 액션!
너무 달다. 이거 완전 천연 뿔이네. 너무 달다.